천안시 축구단과 울산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천안 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보내드립니다. 팀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박준혁 골키퍼, 이태훈, 강지용, 한부성, 강신명, 김평래, 조재철, 윤용호, 이민수, 전석훈, 최랑이 선발 출전합니다. 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변화를 선발 라인업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끄는 울산 시민 축구단입니다. 이선일 골키퍼, 김재현, 박동혁, 민운기, 장재원, 구종욱, 최진수, 이현성, 조예찬, 이현경, 김은옥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축구 갈증이 심한 이 천안 시민들께서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또 천안 같은 경우 지금 K2 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축구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천안의 사실 지금까지 리그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득점입니다. 득점. 그렇죠. 일단은 총 전적만 놓고 봐도 어떻게 될지 경기를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한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하얀 색상 유니폼 천안시 축구단, 화면 왼쪽에 파란 색상이 울산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일단 울산은 워낙 공격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도 백볼을 통해서 좀 좌우를 잘 흔들 것으로 보이고, 천안은 늘 잘하는 3-4-3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안 먹힐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박스 근처 쪽에서 첫 번째 슈팅 가져가 봤었던 조재철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측면을 두 팀이 잘 활용하는 게 오늘 키포인트가 될 수 용호의 발끝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발로 박스 안쪽 넣어줬는데 헤더 떨궈졌고요. 일단은 왼쪽으로 떨어지는 공 따라가면서 한번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민수, 중앙으로 갔을 때 센터 그대로 조재철 때려봤는데요. 네. 높게 뜨는 슈팅입니다. 자, 지금 수비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한번 약간의 신경전이 조금 있었고요. 아, 좋아요. 울산 공격 머리로 건드렸고요. 세컨 볼 그대로 수비가 가져갑니다. 또 실책. 지금 끊어냈는데요. 이형경 가야 돼요. 앞쪽 자, 지금 한번 집었고요. 그대로 왼발 실책.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박준혁 골키퍼 잡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구종욱 스퍼의 실수가 있었을 때 이형경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좋아요. 천안 오른쪽으로 벌려줬고 크로스 올라가며 뒤쪽에서 윤영호인데요. 강한 충돌. 일단 공은 높이 뻗어 나갔습니다. 일단 패스 자체가 힘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가볍게 때려낼 때 최대한 확률을 상대에게 내주지 말자, 이런 축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측면을 열어주고 있어요.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헤더 슈팅.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울산이 측면을 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렉트로 내준 공 잡아냈고요. 수비와 1대1. 자, 오늘 전석훈 움직임 좋거든요. 센터 쪽에서 일단은 내줬고요. 조재철. 자, 잘 봤어요. 먼 공간 그대로 윤용호 때려봅니다. 이 슈팅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윤용호. 자, 1프로 선수들이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패스의 속도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지금은 한 차례 그 구멍을 좀 잘 노렸던 천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는 그대로 아주 먼 거리에서 과감하게 슈팅 시도해봤었던 민운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과감했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중앙 쪽에서 경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훈옥 잡았고요.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구종욱 한 발의 컵백 뒤쪽에 내줬고 이현경 아크 왜 오른쪽에서 답은 왼발 슈팅인데요. 골대 왼쪽으로 벗어나는 이현경의 슈팅. 이현경이 워낙 집중 마크를 받다 보니까 지금도 슈팅 공간에 윤용호 오른발로 박스 안쪽 넣어줍니다. 좋아요. 이거 헤던데요. 그대로 골대 왼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야, 오늘 윤용호 선수의 킥 감각이 좋네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프리킥 윤용호가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감겨 들어가는데 헤더 뒤쪽으로 빠지는데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야, 오늘 윤용호의 킥이 동료들 머리에 얹히고 있거든요. 천천히 가네요. 일단은 워낙 전반전이 많이 과열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이제 템포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조금 추스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야, 울산도 어쨌든 공격권을 좀 가져오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는지 계속 시간을 벌어보고 있고요.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이태훈의 스로인. 주심이 한 번 더 주네요. 앞쪽으로 던져줬는데요. 그대로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22 K3 리그 16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울산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0 그 어떤 팀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워낙 경기 템포 자체는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은 모르는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만 다만 좀 그렇습니다. 김동인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양팀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 오른쪽에 울산입니다.
발전 상황 하지만 공은 가져왔습니다. 높이 클리어링.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측면을 조금 내주고 선수들 간격을 좀 좁게 가져가는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등지면서 일단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대로 살짝 넣어줬는데 수비가 좋아요. 먼저 들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진짜 좋았거든요. 아 이 오픈 슈팅 찬스가 잘 오지 않는 더 격양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쵸. 이를 뚫어내기 위해 결국 골이 필요합니다. 약간 멀리 가는데요. 이거 윗금으로 때립니다. 야 울산 시민 축구단이 항상 연습하는 그 패턴이거든요. 이영경 선수가 이 앞쪽으로 약간 터치가 일단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넣어줬고요. 좋아요. 이후에 박스 근처까지. 좋아요. 잘 맞았어요. 공간 가는데요. 그대로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이선희. 와 지금 야. 완벽한 기회였거든요. 20분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치가 됐고요. 아 좋은 기회죠. 이번에도 측면에서 공간이 나고 있거든요. 박호승 크로스 얼리로 넣어주세요. 이상 완벽했습니다. 이게 높게 뜹니다. 이태훈 이 찬스가 날아가고 맙니다. 야 이제 정말 한골 싸움의 경기 양상인데 붙여 접어봅니다. 높이 갑니다. 헤더 수비 쪽 지금 잡았고요. 바로 오른발 때려봤습니다만 멀리 벗어납니다. 뒤쪽에서 수비 견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져옵니다. 지금도 선수들이 좀 지쳐있다 보니까 공중볼에서 일단은 걷어내고 리셋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노경남 빠져나가는데 노경남이에요. 좋아요. 이 공격 무산됩니다. 울산 자 노경남이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킥 감각 좋았었는데 이게 85분에도 이어질지 넘어가는데요. 넘어갔고요 이 공. 하지만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좀 멀었어요. 지금 윤영호도 전반전만큼 강한 바로 이민수가 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깊은 태클. 경기는 그대로 진행. 공 잡았고요. 스텝 오버 구종욱. 아 잘 봤어요. 오른쪽 침투한 선수에게 열렸어요. 크로스 날아가고요. 수비에 더 먼저는데 세컨 볼 봐야죠. 좋아요. 좋아요. 높게 뜹니다. 조예찬. 조예찬이 이런 장면에서 정말 슛이 정확한 선수거든요. 잡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협력 수비 좋았고요. 끝까지 압박 노경남 그대로 진행됩니다. 경기. 갑니다. 내줬고요. 공간 좋아요. 쪽이에요. 조예찬 컵백까지 하지만 굴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현경이 비어 있는 걸 정확하게 받는 있어요. 가져옵니다. 이현경.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전환 수비 좋아요. 그대로 천안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일단 종료는 됐고요. 한 번 더 줍니다. 추가의 추가 시간입니다만 울산이 가져왔고요. 그대로 경기 종료를 알렸습니다. 2022 K3 리그 16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울산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혈투 끝에 최종 스코어 0-0 승점 하나씩을 나눠 가집니다. 정말 체감은 한 3-3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엔 득점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번의 기회는 있었어요.